안녕하세요. 엑소호텔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3일 저녁 6시 16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저는 지금 이 후쿠시마 5월 23일 저녁 6시 16분경에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이 매우 중요한 지진이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선 먼저 그 이유가 왜냐면요. 5월 22일까지, 이 바로 전에 지진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11시 53분, 이 도카라 열도. 그럼 11시 20, 여기, 이 저녁 11시 53분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의 규모 3.7 이후에 지진이 없다가, 오늘 5월 23일 지금 저녁 6시 16분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새벽부터 저녁 6시 15분까지는 지진이 없었어요. 16분부터 지금 후쿠시마에 지진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제 지진을 보시면은, 어제 지진들이 대부분 여기 이오나데라든가 저기 세토카이카이, 이 세토나이카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대부분이 큐슈와, 보시면은 이 큐슈와 시코쿠, 그 다음에 이 뭐, 히로시마, 야마구치, 오카야마 이쪽이죠. 그러면서 이 가고시마, 큐슈죠. 어제 큐슈, 대부분 큐슈입니다. 그다음에 간사이. 간사이의 이 교토 남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구마모토 역시 큐슈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카라. 도카라 열도가 이제 물론 난세의 제도지만 역시 그 큐슈와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러한 의견들은 물론 저도 기존에 그이 저명한 지진 학자분들의 의견을 대부분 참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저의 개인적인 연구 과정을 또 말씀 제가 항상 드리죠.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대부분이 도카라 열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간사이까지의 지역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도카라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제 그 구마모토를 친 겁니다. 상륙한 이후에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지금 이 지진이 지금 뭐그 아소산 오이타 에히메 시코쿠 에히메 그 다음에 고치 카가와 도쿠시마를 지나서 지금 간사이 지역을 통과해서 도쿄도의 23구와 다마시를 친 거죠. 이 중앙 구조선이 지금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전체가 지금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어제 하루는 중앙 구조선 단층이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월 23일 저녁 6시 15분까지는 지진이 없었어요, 일본에.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6시 16, 저녁 6시 16분에 5월 23일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어제 저녁 11시 53분 이후부터 오늘 저녁 6시 15분까지 요 시간 동안에 일본에 지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뛰어넘어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굉장히 연구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후쿠시마로 미나미 도호쿠로 넘어왔냐 이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미나미 도호쿠 쪽에 지금이 후쿠시마 앞바다죠. 여기와 지금 미야기현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루 그러니까 갑자기 왜 올라왔느냐?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지금 지진이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래 이런 지진은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추측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5월 21일부터 오늘 5월 23일까지의 지진의 양상을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5월 22일 날 지금 그 도카라 열도에서 이 간사이까지 도쿄 정도까지 중앙 구조선 단층까지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진이 안 나다 저녁에 났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 우리가 항상 얘기한 여기 보시면 화산섬이죠. 5월 21일입니다. 그렇죠? 5월 21일
그리고 다음 5월 22일 날 보린 아일랜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오가사와라입니다. 5월 22일이에요. 01시. 그 다음에 역시 또한번이그 오가사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리아나 라인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가 있죠. 아, 마리아나 라인이 움직일 때에 이 도카라, 이 난세이 제도와 큐슈, 간사이, 아, 그 다음에 교토, 시코쿠, 뭐 히로시마라든지 요쪽, 뭐 야마구치, 시마네, 도토리, 그 오카야마, 효고 요쪽을 치는구나. 여기가 저는 이 헤드쿼터를 본다고 했죠. 이쪽 이 마리아나 제도와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를 저는 화산섬 그 다음에 뭐 이오지마 이쪽을 저는 컨트롤 타워로서 이쪽이 움직일 때 지진난다. 근데 이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미나미 동북 지방 쪽에는 관여를 크게 안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직접적인 오늘 지금 지진이 난 이곳. 왜 그러면은 갑자기 저녁 6시 16분에, 왜 갑자기 저녁 16분에 후쿠시마 앞바다, 이 미야기현, 후쿠시마 현, 여기서 지진이 났냐 이거죠. 그거는 5월 23일의 지진상을 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항상 우리가 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쪽은 이 뉴질랜드를 우리가 봤죠. 그쵸? 뉴질랜드의 어떠한 그런 움직임. 그럼 보시면은 5월 23일 초에 뉴질랜드가 있었냐 이거죠. 바누아투라든지 그런 지진들이 통가 뭐 이쪽으로 해서 지진들이 있었냐. 보시면은 5월 22일 날 이건 바누아투. 이거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줬겠지만 크게는 안 줬다고 보여지고. 아, 5월 23일에 피지 이것도 크게 영향을 안 줬을 거고요. 보시면은 5월 23일 11시 뉴질 역시 뉴질랜드의 캐리마덱 제도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오늘 오전 11시 40분 27초에 전원 20km로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또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이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물론 바누아투의 법칙, 통가, 피지, 솔로몬, 사모아, 뭐 뉴칼레도니아, 로얄티 다 그런 걸 우리가 레퍼런스를 하고 인발브를 한다 하더라도 다이렉 컨택 포인트는 미야기현과 이 저기 어디죠? 그 후쿠시마의 다이렉 컨택 포인트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는 뉴질랜드 같다는 거죠. 지스번이나 이 케르마덱 굳이 어떤 지스번이 물론 이쪽 지스번이나 케르마덱 쪽에서 많이 나가 있긴 하지만 뉴질랜드 어쨌든 뉴질랜드를 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지금 5월 23일 11시 40분에 이걸 치면서 그러면서 물론 컨트롤 타워인 이쪽이 마리아나 제도 그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이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 주면서 시작이 됐지만 5월 21일 이쪽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을 치는 것은 뉴질랜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또알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뉴질랜드와 이 뉴질랜드에서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 미야기현과 저기 그 후쿠시마의 지진이 날수 있는 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오늘은 지금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은 아닙니다. 3.9인데요. 만약에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과거에 뭐 고베 대지진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많은 뭐 후쿠이 대지진 뭐다 대지진 니가 다 대지진 뭐 그러는 뭐 후쿠 저기 뭐뭐 구마모토 대지 이런 대지진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은 대비가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지금 지진이 안 났어요. 그러고 나서 뉴질랜드를 쳤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아 지금
그 오가사와라 이쪽 라인에서 지금 지진이 났으니까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나면서 이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큐슈와 시코쿠 간 사이와 도쿄도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앙부조선 단층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지진이 도호쿠 지방이라든지 홋카이도를 당장 치진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지진의 양상이 좀 강진에 만약에 그 5월 20일, 22일에 그전 세계 브레고리의 지진이 지금 5점대로 6점대 강진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지. 그때는 아 지금 당장 이 큐슈라든지 간사이 도쿄 요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을 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뉴질랜드를 쳤단 말이에요. 5월 23일 지금 쳤잖아요. 마지막에 그 오늘 11시 저기 그 40분에 쳤죠.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우리는 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뉴질랜드를 11시 40 1분 27초에 5월 23일 쳤으니까 이게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미야기라든지 독 저기 어디야 저기 그 후쿠시마 둘 중에 하나를 또 크게 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전 지진이 뉴질랜드 브레고리 뭐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뭐 파피아뉴기니 이쪽 지진이 막막 5, 5, 5점, 6점, 7점대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 기상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카라 열도에서 근해에서 지진이 났어요. 5월 22일 11시 53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강진들이 5월 22일, 22일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뉴질랜드 쳤다? 그러면은 미나미 도호쿠 쪽에 그 미야기현이나 뭐 이와떼까지 포함을 시켜야겠죠. 이와떼, 미야기, 후쿠시마, 이 도호쿠 지방 이세 군데에 대해서 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저기 어떤 그 워닝 인포메이션을 보내야겠죠. 보내가지고 지금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24시간 동안 해변가에는 가지 마십시오.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진 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안가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미리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지진 났습니다. 만약에 3.9가 아니라 지금 그 5월 21일, 22일, 3일 막 지진이 지금 5점대, 6점, 7점대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 3.9가 아니라 이제는 뭐한 8, 9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큰그 지진 해일이, 슈퍼 지진 해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진 해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미리 지진 해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것이 되려면은, 지진의 어떠한 히스토리나 레퍼런스라든지 그러한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건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지금 보시면은 뭐, 무슨 발생 확률이 뭐몇년 내에 몇 프로, 뭐, 그건 아닙니다. 20년 내에 30%.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생존율이 뭐몇 프로다. 암에 걸렸는데 생존율이 이 암은 뭐 30%고 이 암은 50%고. 내가 걸리면 100%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면 내가 또100% 생존을 하는 거고. 그런 얘기, 그런 확률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 지금 것처럼 뉴질랜드가 쳤을 때뭐 어떠하니까 이렇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100년 내에 50년 내에 도카이 지진이 날 확률이 20%뭐 후쿠이 대지진이 다시 날 확률이 뭐18%뭐 니가타 대지진이 다시 날 확률이 뭐20% 이런 거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의 안심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럼 거기 뭐그 지역에 뭐 지진 그날 확률 뭐 몇 프로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오히려 안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런 확률에 대한 부분은 당장 이 후쿠시마 지진이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 3.9를 때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만약 5월 24일 지금 뭐 이 시간대에 지금 제가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게 저녁 8시 16분인데 만약에 지금 뭐 뉴질랜드에서 한 8.1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당장 몇 시간 지나 오늘 새벽에 후쿠시마나 미야기 이와떼에서 9.1 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몇 시간 내에. 그러니까 무슨 뭐 확률적으로 뭐 언제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뭐 100년 내에 그럼 100년 동안 안전하니까 신경 안 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아 글쎄 이제 그런 시스템들한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뭐 2021년 5월 23일 아직 나는 살아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일본에서. 당신은 일본에서 현재 살아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지진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 아무 거기 저 사람 살아있으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일본에서 우리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살아있잖아. 뭐? 아무 죽지도 않았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지진을 따져.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왜? 당신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신이 일본인 전체와 일본에 사는 대한민국의 교민분들, 유학생분들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장 내일이라도 지진 나가서 다 죽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있으면 보세요. 일본인들도 일본의 저명한 지진학자분들도 2021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어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침몰한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섬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침몰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본인의 자국의 모국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큰 지진이 날 것 같다. 뭐 슈퍼 난가의 대지진 정말 슈퍼 난가 뭐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걱정을 하지만 하여튼 실제 일본 침몰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일본인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저야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단어를 침몰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걱정 안 하냐? 한단 말이에요. 말만 입으로 뱉지만 못할 뿐입니다. 입으로 말만 못할 뿐이에요. 자기네 나라 모국이니까 자국이고 자기가 왜 본인 만약에 그 사람도 이런 얘기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간에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 확실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